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시그마에서 나온 FP라고 하는 카메라고요. 거기에 번들로 같이 세트로 판매되었던 45mm 2.8 렌즈. 요두 제품입니다. 카메라는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만져봤습니다. 카메라도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 것도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필름만 바꿔주면 또 다른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렌즈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카메라 바디는 손에 익은 카메라로 보통 계속 사용했던 게 맞습니다. 필름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들 썼었고, 실제로 필름이 걸리거나 카메라가 오작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동일한 기종으로 카메라 두대 정도를 가지고 다니고 렌즈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일반적인 포토그래퍼들의 촬영 형태라고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카메라 자체가 필름 역할을 하는 CCD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컬러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카메라마다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쓰는 목적에 맞춰서 카메라를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촬영해야 되는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카메라를 좀더 많이 바꾸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카메라를 여러 종류를 섞어서 씁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동영상 찍을 때 쓰는 카메라 따로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스케치하는 용도로 쓰는 카메라 따로 있고요. 개인적인 작업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카메라들은 이제 팔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카메라를 돌리는 형태입니다. 오늘 선택한 이 카메라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동영상 촬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도록 구매하게 됐습니다. 카메라는 시그마에서 나온 카메라예요. 시그마는 카메라가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 원래는 렌즈가 훨씬 더 유명했고요. 초기에 만들어진 렌즈들이나 이런 것들은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 캐논이나 니콘 같은 메이저 브랜드라든지 렌즈를 전문적으로 잘 만들고 있었던 칼자이즈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렌즈에 대한 호환성이나 다양한 렌즈들, 급격히 증가한 디지털 카메라와 아마추어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카메라 시장이 화학 붐업이 일어나면서 렌즈를 통해서 벌어들인 많은 돈으로 많은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렌즈가 엄청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전에 시그마, 우리 그뭐한 80년대, 90년대 그때 생각하는 시그마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주 훌륭한 렌즈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의 CCD를 이용해서 카메라 시장에 뛰어든 회사 중에 하나가 시그마이긴 합니다. 포비언 CCD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카메라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특정 카메라인 경우에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카메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시그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캐논이나 니콘 혹은 뭐 미놀타 이런 전통적인 카메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SLR 기술, 뭐 이런 전통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름 시대에 필요했던 기술들이죠. 그런 기술들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때는 카메라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에 오히려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나온 이 FP라는 카메라도 그런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빼고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카메라들의 기능들만 모아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카메라에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에요. 물론 기존에 나왔던 많은 미러리스 카메라들도 동영상 촬영 기능들이 아주 훌륭히 잘 작동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영상 촬영에서 가장 제한적인 요소는 역시나 CCD의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FP는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이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일반 포인트샷 카메라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리고 렌즈 교환식이고 또 다양한 렌즈들, 시그마라든지 라이카나 파나소닉에 사용하는 L 포맷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렌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 생각돼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뜯어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이라든지 장단점을 보기엔 좀 힘들 거예요. 오픈박스 형태의 동영상을 오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더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세기 PNC가 이 카메라의 총판입니다. 정품으로 판매된 것들은 정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먼저 카메라부터 한번 뜯어보죠. 짜잔. 카메라를 뜯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증 스티커가 있네요. 보증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박스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아마도 악세사리일 것 같은데, 악세사리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옆에 그 거리하는 거 충전용 아답터가 있고요.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있네요.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 스트랩. 그리고 얘는 뭔데 이렇게 쌓여있을까요? 아하, 퀵슈를 달 수 있는 킷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요건 몰랐는데. 그리고 카메라 쪽을 볼까요? 가운데 파티션도 뭐가 들어있는 거군요. 가운데 파티션에는 뭐가 있나 먼저 보고요. 아하, 요거는 인터내셔널 워런티하고 시그마 워런티 영문판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한글 매뉴얼이에요. 한글 매뉴얼이 딱 한글 매뉴얼 한 곳만 딱 들어있네요. 그렇게 들어있고, 요게 카메라일 것 같은데. 뚜껑을 여니까 박스를 뺄 수 있게 이렇게. 요거는 있고, 아하, 요렇게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안에 이렇게 종이박스로 보호할 수 있게. 오, 친환경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티로폼 대신에 종이박스를 이용했네요. 카메라는 짜잔, 요만합니다. 요만한 형태의 카메라예요. 사이즈가 되게 작죠. 그래서 들고 찍거나 이러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는 방열판에 열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이 카메라에서 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제일 큰 게 CCD의 발열 문제거든요. CCD의 발열을 충분히 빼주지 않으면 미러리스나 이런 카메라는 장시간 사용하면 뒷부분에 노이즈가 심해지거나 혹은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동영상을 끊는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좀 써봐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요 옆쪽에는 USB, 그 다음에 USB는 USB-C 타입을 쓰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HDMI하고 파워 연결해서 요런 다른 유닛들을 연결할 수 있게 그런 구멍이 있고요. 고무 바킹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네요. 그래서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시네마 버튼, 스틸 버튼이 있고 파워 버튼도 있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를 한번 뜯어 볼까요? 렌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에 매뉴얼하고 보증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렌즈인 것 같아요. 기본 렌즈 45mm예요. 조금 걱정스러운 건, 저는 광각을 더 선호하고 광각을 많이 찍어서 광각 렌즈를 찾아봤는데, 일단 현재로 쓴 광각 렌즈 중에 단 렌즈가 없어요. 전 단 렌즈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줌 렌즈들은. 그래서 그거는 좀 써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 렌즈 먼저 선택을 했어요. 45mm니까 상당히 망원에 가깝죠, 제 입장에서는요. 되게 완성도 높게 깔끔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이건 아마도 후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켜볼까요? 배터리가 있으니까. 안쪽에 SD 카드를 꽂을 수 있게 됐어요. 마이크로 SD가 아니라 SD 카드 하나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한번 껴보죠. 이렇게 CCD가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풀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사진에서도 큰 장점이 있죠. 이 CCD가 크다는 것은 화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렌즈 설계에서도, 이게 어느 쪽에서 끼는 거죠? 요게 카메라 회사마다 돌리는 방향이 달라서 쓸 때마다 좀 많이 헷갈려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됐네요. 파워를 켜볼까요? 아하, 파워를 키니까 이렇게 뜨고요. 한국어 먼저 세팅을 해보죠. 그 다음에 오늘 날짜하고 시간을 세팅하게 되어 있네요.
2020년 오늘이 7일인가요? 그리고 시간은 12분 12분 그리고 예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본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네요. 빨리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오 아주 깔끔하네요. 예. 포커스를 여기에 불어넣고 아주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한다고 그랬죠. 요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기본적으로는 요 옆쪽에 구멍이 있어요. 나사 구멍이. 이게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많이 쓰는 나사 구멍인데 그게 하나, 둘, 세 군데 있습니다. 두 개는 카메라 거리 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악세사리들을 장착할 수 있게 해놨어요. 되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요. 요 줄을 빼내고 요걸 장착하면 얘는 외장 핫슈를 연결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이 두 개의 나사를 통해서 그리고 밑에 나사까지를 포함해서 이 나사들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동영상 카메라가 최근에 많이 동영상에 활용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화질이 좋고 다양한 렌즈들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카메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한데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붙여야 돼요. 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혹은 손잡이라든지 혹은 짐벌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한테 부착해야 되는 액세서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거는 보통 카메라들은 핫슈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멍에 있는 나사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양쪽 옆에 있는 목에 거는 줄 나사를 통해서 이걸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그립감을 좋게 하는 손잡이를 단다거나 추가로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핫슈를 달고 위에다 마이크를 설치하고 밑에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밑에를 이용해서 핸즈그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우징 같은 그 악세사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카메라 부속 악세사리들을 달 수 있게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을 달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머리를 잘 쓴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메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위쪽에서 보시면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냐 스틸이냐를 결정하는 단추가 크게 있어요. 이 단추를 단순히 이렇게 스위치 온 오프 두 개의 스위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고르는 기능을 선택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부가적으로 촬영할 때 필요한 버튼들을 밖으로 빼놔서 언제든지 빨리빨리 눌러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 참 카메라가 좋네요. 여러가지 면에서 느낌이 좋네요. 물론 새 카메라고 새로 나온 카메라니까 그런 의미를 갖긴 하겠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카메라예요. 오늘 오픈박스는 요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좀 더 써보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써보고 그리고 또 제 동영상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카메라로 다 전환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전에 쓰던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픈박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카메라 시그마 FP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그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